하십시오. 와우. 네. 박상욱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정면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. 네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. 자, 복선은 아니지만 이번 또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박성훈 씨, 액션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이거죠? 들어와! 네. 아, 좋습니다. 어, 이분들. 다른 작품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. 이다. 그러면 그 전사를 제가 직접 만들었었어요.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. 명필은 그냥 나쁜 놈입니다. 전사고 뭐고. 네, 사냥 개들이라고 했는데 개, 명필은 사냥 개새끼?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자기 목표 카지노. 제가 카지노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. 예. 명길이가. 그래서 그 카지노 그 꿈을 때문에 향해서 네, 모든 게다가 이제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혀요. 어, 그 작은 거를 미세하게 속여서 뭐 싼 금리로 한다고 놓고 알고 보면 이제 이게 사기인 거죠. 불법 사채업자죠. 예. 그래서 다 그래서 오도한 그 건우랑 건우 엄마를 만나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. 우리 박성웅 씨 액션 스쿨 일기 출신 아닙니까? 아, 25년 전이야. 액션하면 박성웅, 박성웅 하면 액션인데 이번에 후배들과의 액션 네. 그리고 본인의 액션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아, 저는 약간 모든 걸 다 활용하는 비열한. 그러니까 비열한.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모든 걸 다 활용합니다. 저 보면 칼 말씀하시는... 들고 있죠. 상대방도 칼을 들고 있긴 한데 아무튼. 그런데 이제 우도한 배우랑 맨 마지막 액션을 이제 했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정말 인파이터로 들어오더라고. 우직하게. 슥슥슥슥. 그리고 이 힘이 느껴졌어요. 힘이 느껴지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끊어치는 깊숙이 들어오면 여기 맞으면 아프거든요. 그렇죠. 아프죠. 근데 탁 타격감이 정확하게 타격감이 정확했으면은 이제 이 몸에 맞았으면 뼈가 나갔겠는데 탁! 하지만 이렇게 웃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아, 이 친구는 진짜 액션을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웠구나. 그리고 틈만 나면은 선배님 리허설 한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열이가 네, 그 정도로 예쁘죠. 이제 네, 보여줬습니다. 네. 액션을